요루루, 너 오늘 머리핀 엄청 예쁘다. 아, 고마워. 이따가 쉬는 시간에 매점에 올래? 내가 사줄게. 아, 응. 알았어. 고마워. 그럼 이따 봐.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우와! 요루루 대박! 우진이가 뭐래? 이따가 매점에서 맛있는 거 사준대. 대박 대박 완전 관심 있나봐. 어 진짜 진짜 요루루 너무 좋겠다. 얼굴도 예쁘고 화장도 잘하고 꾸미는 것도 너무 예쁘지 않나? 그러면 엄마가 맨날 코디해 주시는 거야? 아니 내가 직접 찾아보고 인터넷에서 샀어. 어휴 완전 노력하는구나. 나도 혹시 쇼핑몰 정보 주면 안 될까? 완전이지. 내가 알려줄게. 나도 그런데 그 머리핀 엄청 예쁜데. 그런데 이거 우리 반 사화도 가지고 있던 건데. 어? 어 맞다. 어 이거 어 우리 반 사화도 가지고 있는 거다. 그래? 그런데 서아재 은근 요루를 따라하는 것 같지 않아? 머리 스타일도 살짝 비슷한 것 같고 말이야. 그러게 그러게. 아니 뭔가 요즘 따라 느낌이 비슷해. 요루루가 예쁘고 인기 많아서 질투나서 따라하는 거 아니야? 에이, 얘들아 그러지 마. 이거 우리 동네 잡화점에서 파는 거야.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어쩌다 보니 똑같은 거 샀겠지. 초착 금지. 그런가? 우리가 너무 예민했지? 니와 니 맞다 맞다. 그래 예은아 추측은 나쁜 거야. 호호호호호. 어 얘들아 얘들아 아, 서운다 서운다. 쉬쉬쉬 조용 조용. 묵념 묵념. 루루야 안녕? 아 오늘 엄청 예쁘다. 고마워. 근데 너도 머리핀 샀나 보네. 머리핀 샀는데 우리 동네 잡화점에서 사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똑같네. 그러게. 아 뭐 어때 친구끼리 커플핀 갖고 좋네 뭐. 그렇게 생각해? 아침 밥을 안 먹어서 그런가. 어지러워서 안 되겠다. 전에 너한테 빌려준 교과서 그거 찾고 있었어. 아 그거 여기 있어. 저 어어 그나저나 지금 체육 시간이잖아. 아, 나 어지러워서 왔어. 어 나도 아파서 못 들어갔는데 우리 똑같네. 아 나 갑자기 어지러워서 보건실에 좀 다녀올게. 이거 애들한테 자랑하려고 몰래 책상 밑에 넣어놨는데 왜 책상 위에 있지? 오늘은 애들한테 틴트 바꿨다고 자랑해야지. 그러면 채아랑 예은이가 엄청 궁금해하겠지. 어라? 서아야 너 틴트 샀네? 어머 발색 미쳤다. 예쁘다 예뻐. 그래? 어, 내 틴트랑 똑같네? 뭐야, 둘이 왜 이렇게 아이템이 겹쳐? 어머머, 그러게? 뭐야 이거, 완전 운명 아니야? 그러게... 애니 봐라 찌찌뽕 둘이 사귀어버려 그냥. 완전 웃기다. 뭐래? 아 맞다 얘들아 나 이번 주에 생일이잖아. 우리 집 다들 놀러 오는 거지? 어 그럼 그럼 물론이지. 완전 니네 집 궁금해. 우리 학교 인싸 요루루의 아이템도 볼 수 있고. 꼭 갈게. 알았어. 그럼 주말에 우리 집에서 보는 거다. 생일 축하해. 얘들아 고마워. 자 이거는 내 선물 닌텐도 스위치야. 와 자. 고마워. 자 이건 내 선물 기간단 총이야. 와 완전 유용하겠다. 고마워.
그리고 이건 내 선물이야. 엄청 큰 곰인형이랑 작은 강아지인형. 고마워. 완전 감동이야.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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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그나저나 다음 주에 우리 학교 소풍이잖아. 뭐 입고 갈 거야? 나도 완전 고민이야. 그러니까. 아, 우리 학교의 연예인 요루루는 뭘 입을까 엄청 기대가 되네. 연예인? 아유 부끄럽게 왜 그래. 우리 반 남자애들이랑 우리 반 여자애들 다 네가 뭘 입고 오는지 다들 기대하고 있을걸. 아 고민이 되긴 됐나. 일단 얘들아 시간이 늦었는데 안 가봐도 돼?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우린 가볼게요. 안녕. 안녕. 잘 가. 이 곰인형 진짜 크다. 뭔가 소아가 신경 쓰이고 불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왠지 미안해지네. 그냥 내가 오해한 거였구나. 걔는 추측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말이야. 이번에 소풍 갈옷을 골라볼까? 자, 이번에는 절대 절대 안 겹치게끔 신중하게 골라서 입고 가야겠어. 다 샀다. 이번에는 절대 다른 친구들이랑 겹칠 일 없을 거야. 어제 막 오픈한 쇼핑몰이니까. 옷 엄청 예쁘다. 이 정도면 친구들이 난리 난리 치겠지? 서아야, 너 오늘 옷 완전 대박이다. 이런 건 어디서 구한 거야? 엄청 예쁘다. 아유 진짜 엄청 이쁘다 오늘. 서아야, 네가 이렇게 예쁜지 몰랐어. 혹시 오늘 같이 소풍 도시락 먹을래? 그럼 이따 보자. 고마워. 대박, 너 지금 우진이한테 데이트 신청 받은 거야? 진짜? 요즘 따라 왜 이렇게 물이 오른 거야? 얘들아 안녕. 응?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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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똑같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저기 소아야, 정말 미안한데 너 전부터 계속 나 따라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 요즘 진짜 기분 나쁘거든?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널 왜 따라해? 아니 전에 틴트도 그렇고 머리핀도 그렇고 이번엔 옷까지.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열심히 찾아서 산 것들인데 따라했으면 네가 날 따라한 거겠지. 뭐? 내가 왜 널 따라해? 너 우리가 연예인 연예인이라고 불러주니까 진짜 연예인이라도 된 거 같아? 뭐라고? 야, 너 전에 체육 시간에 내 사물함 뒤질 때부터 알아봤어. 뭐? 내가 언제? 이게 완전 생사람 잡네? 너 나 따라가면서 내 옷도 따라 입고 이제는 이런 식으로 애들 앞에서 나 몰아가는 거야? 맞아, 요루루 전에 네가 그랬잖아. 추측은 하지 말라고. 그래, 증거도 없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좀 너무한 것 같아. 우연이라고 하기엔 뭔가 기분 나쁘다고. 됐어, 나 집에 갈래. 봤어? 지가 따라 입어놓곤 화해 못 이겨서 가는 거. 나도 참다 못해서 이제 와서 말았는데 쟤 좀 이상해. 어이없어. 진짜 어이가 없어서. 어제 오픈한 쇼핑몰에서 산 건데 어떻게 똑같이 입고 온 거지? 설마 이 곰인형.
네가 준 고민용에서 이런 게 나왔어. 이게 뭐야? 어?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 몰래 카메라? 어머머머머 어? 그건 어? 그러면 저 몰카로 몰래 따보면서 따라 입은 거잖아! 저기 그냥 네가 너무 예쁘고 인기가 많아서 따라하고 싶었어. 단지 그뿐이야. 미안해. 그 후에 서아는 다른 학교로 전학 가게 되었다. 그렇게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을 무렵. 엄마, 놀다 올게요. 쟤는 서아? 나를 따라하던 친구는 아직도 어디선가 나를 몰래 지켜보며 나를 따라하고 다니는 것 같았다.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